안녕하십니까.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5. 모두 요즘에 공무원하고 싶고, 공무원은 안정적이고, 공무원이 최고고, 철밥통이고, 공무원만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두려움이 생겨요. 왜 그러냐. 공무원이 관리하는 대한민국은 드디어 망조로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요, 한 20년 전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교사들을 만나서 교육을 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교사가 얼마나 안정적인데요? 당신은 왜 교사를 하려고 합니까?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참 교사라는 직업이 좋아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이 정년도 있고, 나중에 연금도 있고요. 얼마나 안정적인 직장인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망가지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직업에서의 일을 왜 하는가, 단순히 안정성, 철밥통이고 또 연금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거의 없어지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의 영역은 망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몇백 대 1, 몇천 대 1이라고 그러고, 그럴 때 아,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꿈같은 직장, 공무원이 됐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연을 보내신 분이 있네요. 근데 오늘 나오신 분 누구세요? 이웃집 노마드입니다. 노마드 떠나지도 않고 아직도 서울을 배회하고 있어요? 네, 그러게요. 서울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의 노마드의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또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거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네,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이웃집 아저씨, 예, 요즘에 조금 시간이 있으신군요. 오다 가다 잘 들리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연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공무원입니다. 입사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어요. 전 직장에서 만 5년 근무한 후 퇴직하고 얻은 두 번째 직장입니다. 전 직장에서는 영업관리직 업무를 맡았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실적에 대한 압박도 심했고요. 무엇보다 상명하복식 사내 분위기에 도저히 못 맞추겠더라고요. 조직이나 단체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무언가를 달성하려고 할 때 제 개인의 뜻이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이 끝났는데 마음대로 퇴근을 못한다든지, 할 일 없이 밤늦게까지 앉아있는다든지, 혹은 가기 싫은 회식에 억지로 가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회사원이 겪는 스트레스로서 저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유에 대한 갈망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커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유가 타인 때문에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 큰 거부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관리자나 선배들과의 트러블도 잦았고요. 그렇다고 막 대놓고 싸우거나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회사에 가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크게 싸우고 퇴직했어요. 아, 참고로 퇴직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조직 생활이 맞지 않는 것 같아 평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공무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보다는 조금 낫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운 좋게도 9급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 직장보다는 모든 면에서 나았습니다. 월급이 조금 적어졌지만 회사 분위기도 뭐 조금 더 자율적이었고, 출퇴근 시간도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회식은 거의 하지 않고요. 업무도 어렵긴 하지만 항상 공부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분야라 나름 힘들지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강성 민원들이 많아서 응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좀 혼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겪고 있는 더 큰 문제는 이곳에서도 내부적인 정치 형태가 사기업처럼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진이나 인사 고과 때문에 실적을 쌓는데 혈안이 되거나 관리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아부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인 거죠. 저는 그런 식의 회사 생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저의 그렇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 승진에 연연해서 피곤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내 개인에 관심을 갖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자유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마치 앞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회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 그래서 승진을 못하고 결국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분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동기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신규 직원인데 생각하는 게 벌써부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염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로 불만을 갖게 되지만 크게 반항한다기보다는 아예 입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조용하지만 좀 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위에 언급했던 상황들처럼 불만도 되게 많고 할 말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얘기해봤자 어차피 말도 안 통할 텐데 하면서 그냥 아예 말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얼굴로 평소에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 문제의식이 생기고 저를 한번 돌아볼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WPI 테스트를 해보게 되었어요. 아이디얼리스트라고 나오더군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장에서 거의 말이 없는데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사무적으로만 얘기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민원인들하고는 잘 얘기해요. 직원들하고 얘기하면 답답하거든요. 제 사고방식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다른 얼굴로 사는 느낌이에요. 분석표를 보고 수긍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관행이나 의무를 거부하고 일을 할 때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일 자체에는 흥미를 잃어버린다. 이런 부분인데요. 너무 장황하게 글을 썼네요. 고민이 정확히 뭔지 못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회사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대인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면을 좀 벗고 싶은데 방법도 모르겠고요. 상담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긴 사연인데요. 뭐 공무원 됐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되지 않아요? 뭐 이런 고민을 해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뭐가 대단해요? 아르바이트보다 조금 낫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공무원이 딱 이렇게 되셨다고. 공무원이 아르바이트보다 조금 낫기는 하잖아요. 아, 다른 사람들은 네. 되게 오랫동안 시험도 준비하고 네. 힘들게 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공무원을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는 조금 뭐 그 월급이 더 많이 나오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뭐 공무원의 목을 메고 뭐 공무원을 위해서 공무원의 삶을 살이라 그렇게 되면 이 나라 진짜 망하죠. 아,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네. 당연히 자연스럽게 되게 과정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경쟁률이 높은 거하고 그 시험에서 어려운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뭐 경쟁률이 100대 1이 되든 1000대 1이 되든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지.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잊지 마시는 표정이 저 자식이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 그러나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렸 않으셨나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떨어지지는 못하고 이 잘리는 그런 거는 있을 그러니까 수 있죠.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그렇죠. 남들이 사실은 잘리고 싶어도 참 잘리기 힘든 게 대학 교수 자리인데 그렇죠. 공무원만큼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렇죠. 공무원보다 사실은 더 안정적이에요. 공무원보다 더 좋은 직장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요. 아니 공무원이 좋았으면 내가 고시를 봐가지고 5급 공무원부터 시작했지 대학 교수가 됐겠어요? 아이 그걸 말이라고 그렇게 저를 또 열받게 만들면 안 되고요. 우리 이분 상담에 초점을 둡시다.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 참 공무원을 하시지 마셔야 하는 분이 공무원을 하셨는데 그 이유도 웃겨요.
회사원이 겪는 스트레스, 자유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거를 가지신 분이 아르바이트보다 조금 낫겠다고 해서 공무원을 택했다. 이거 진짜 우기지 않아요? 이분 가치의 즐거운 삶, 가정의 화목, 성장, 자유, 창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연상되는 게 요트 타고 있는 사람이 연상이 돼요. 공무원 건가요? 하시다가 다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요트 타시고 그거로 요트로 아예 레저 사업을 하시는 분 이야기를 TV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아직 정리할 재산이 없다 보니까 근데 사실 지금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사연 주신 분도 열받게 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서울서 이제 열받기 시작을 해요. 예, 네, 지금 좀 이분 사연에 관심을 좀 두세요. 이 두 분이 오늘 사연자분에게 관심을 두기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유를 갈망하면서 그냥 알바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공무원이 된 사연자. 도대체 뭐가 고민이란 건지 공감이 되지 않아서일까요? 도대체 이분의 고민이 뭘까요? 계속 들어볼까요? 조직 생활에 안 맞고 조직 생활을 싫어하신 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막장 조직이 사실은 공무원 조직이거든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의 조직은 일반 회사 같으면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본인 스스로 갑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을의 느낌으로 항상 서비스를 다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일반 회사인데 제가 막장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공무원 조직은요. 사실은 뭐 말은 그럴듯하게 대국민 서비스 뭐 이렇게 하지만 국가 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뭔가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또는 성과를 내기보다는 현재 있는 상황을 유지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없는 국민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자기 월급을 하는 한편으로는 좋은 위치에 있지만은 한편으로 자기들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못하면 가장 위험한 조직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막장 조직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합법적인 조폭 조직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리의 검찰 조직 같은 거, 경찰 조직 이런 거잖아요. 그 제가 신입사원쯤 돼서 그때 그 정보통신부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정보통신부에 어떤 데이터를 물어보러 전화를 했는데 나이가 뭐 한 50쯤 된 사람의 목소리예요. 근데 제가 살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정말 그 권위적으로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감히 그러니까. 민간인인 네가 어떻게 그러니까. 공무원은 전화를 해가지고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냐. 그래서 지금 내 담당도 아니고 내 업무도 아닌데 지금 성격 같았으면은 그 뭐 어떤 방식으로든 항의를 하거나 예. 쳐들어가거나 했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그 젊은 저의 모습에서 그렇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게 지금 기억이 나요. 그때는 완벽하게 회사를 위해서 어른의 모드로 가장 밑바닥에서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걸 받아와야 된다 이쪽한테 그렇죠. 그런 모드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화상에서 욕을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아 지금은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한 것도 마련돼 있고 아니 가고 이제 그쪽에 이제 이쪽 주변에 그보다 높은 애들하고도 알고 알고 내가 그 높은 애들 너 이름 뭐야? 하면서 할 말 그렇죠. 적어도 장관하고 내가 노는 입장이지 말단 공무원 뭐 9급 7급 뭐 5급 뭐 과장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제 같은 바로 그렇게 하죠. 아직도 그 사람 다니고 있어 이런 말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참 나쁜 사람인데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명예퇴직해야죠. 그렇죠. 그 보면 공무원이나 교수나 사실 참 별볼 없는 직업이 됐다라는 거를 우리 여왕님이 참 이번은 공무원을 찾아서 각자 도생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죽을 길을 가놓고 황심수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 황심소에서는 2017년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반기문 후보에 대해서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심소의 연구는 후보 A는 성실한 국민의 일꾼 이미지, 후보 B는 전략적 기업인 이미지, 후보 C는 과거 운동권을 지지했던 진보적 이미지 등으로 진단하는 언론의 뻔한 후보 국민 인식 조사와는 다르며 한 후보에게 각 유권자 집단이 투사하는 서로 다른 욕망을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여러분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시점에서 각 정치인의 실체는 뭐고 우리는 그에게 뭘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후보의 성공적인 대선 전략은 뭐가 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심소의 새로운 대선주자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에 후원을 통해 동참해주세요. 잠룡 한 명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는 1,000만 원, 잠룡 3명을 분석하기 위해 3,000만 원의 연구비가 예상됩니다. 만원씩 3,000명의 청취자께서 동참해주신다면 황심소는 2월 중순까지 본 연구를 완료하여 국민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00명의 후원자께서 금전적 후원에 멈추지 않고 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되었을 때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는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도출된 후 2017 조기 대선 후보 심리 분석 연구의 내용을 알리는 심리 콘서트가 전국 각지에서 열릴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141분께서 참여해주셨기에 이를 통해 반기문, 이재명, 문재인 후보 중 한 정치인의 반쪽, 그리고 갈비뼈 3개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서는 3,000명 청취자의 든든한 후원이 필요합니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원 링크를 통해서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1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럼 황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대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지금 본인이 공무원 됐다라는 것을 자랑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로 지금 이 상담 사연을 보냈는지 저도 들으면서 좀 잘 모르겠네요. 본인이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내가 생각했던 공무원 생활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도 회사 생활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아시죠? 네, 검찰도 그렇더라고요. 네. 네. 재밌는 거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 국가의 임무를 맡아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자부심이라고는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지난 1-20년 동안 그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참 잘 나갈 때는 교수로 이 국가 공무원들, 이 뭐 대한민국에서 힘 있다는 공무원 조직에 가서는 다 특강을 했잖아요. 뭐 기재부 뭐 이런데 공무원 조직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서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촥 뭐 사무관들 이상 간부급들 모아놓고 탁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특강들을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맨 앞에 이제 앉아 있는 애들이 젊은 사무관 애들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묻죠. 너는 공무원을 왜 하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질문을 받으니까 헉하잖아요. 월급 받으려고요. 너는 그러면 앞으로 뭘 하고 싶으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데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핑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그날 참 일진 되게 나빴어. 너 지금 공무원 잘못했다. 네가 돈을 벌려면 공무원을 하면 안 되지. 금융 뭐 투자 은행이든 그 길 가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면 돈을 벌죠? 그건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잘 못 벌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비즈니스 업계에 계시니까. 아 비즈니스도 여러 가지로 비즈니스 돈 다 벌어요. 아 그렇군요. 돈 못 버시는 데서 일을 하시는군요. 아니 돈을 벌려면 네가 장사를 하든가 그래야지. 그 소리를 했어요. 고시 보셨어요? 그랬더니 행정고시 봤대. 아니 행정고시를 보고 그러려면 돈을 벌려면 당신 잘못한 거예요. 아 사실 제가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 젊은 친구 보니 그 사무관인 것 같은데 돈을 벌려고 했으면 지금 빨리 그만두세요.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버는다고 하는 업종으로 전환을 하지 만일 계속 본인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면 소위 말하는 탐감오리 부패한 공무원 됩니다. 헌법7조에 이런 것이 있네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아니 공무원이랑 직장인과 같은 것인 줄 알고 그들의 행태에 의문조차 안 가졌는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의 의무가 헌법에도 정해져 있을 만큼 중요한 조직이었어요. 아 그리고 공무원 선언문이라는 것도 있네요.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는 것처럼 공무원도 그런 게 있군요.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에게 이런 직업 윤리조차 묻지 않고 그저 안정적인 직업으로만 생각을 했네요. 대표적인 공무원 누가 부패한 공무원? 우리 진경준, 뭐 우병우, 뭐 지금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더 열받치는 게 걔들이 정말 걔들이라 표현할 정도로 그 나쁜 인간들인데 그들이 그 이렇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 근엄한 얼굴을 가지고 그 훈계하듯이 아 그럼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잘 지내시는 분 불러가지고 온갖 모욕을 주고 돈 뭐 받았니 안 받았니 전직 대통령을 뭐 생계형 부정에 휘말리게 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짓을 다 한 사람들이 지금 본인은 마치 청렴한 공무원의 표상인 것처럼 하다가 이 대한민국 그 권력을 지 치부하는데 또 권력의 앞잡이로 나서는데 온갖 모습을 다 보여주신 분들이 전형적인 공무원 생활을 했. 그러게요. 누가 누굴 나무랐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그때 여론몰이하고 할 때 노무현을 정말 지지하고 믿었었나요? 여론몰이에 몰렸었나요? 우리는 왜 그 여론몰이에 그렇게 쉽게 몰렸나요? 이분은 고급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또 재미있어요. 이분 사연에 회사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요. 뭐 관리자들 윗사람한테 아부한다든지 뭐 또 성진이나 인사국가 실적 쌓는데 혈안이 돼 있다든지 그런데 이분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공무원이 성진의 목을 매달아야지. 공무원이 삶에 있어서 의미가 뭔데? 성진하고 월급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상황이 벌써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존재하는 이유,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미 다 저버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거를 사연을 주시니까 저도 참 이분 공감을 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승진을 못하면 무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제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 승진을 못하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아니 대학 교수가 승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 그런데 뭐 조교수 되고 부교수 되고 부교수 되고 정교수가 되면 태녀고 태녀가 되면 아무도 너를 못 잘라 이러면서 승진해라고 난리를 칠 때 제가 참 웃겼어요. 아니 교수는 지가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지가 연구하는 거 좋아하면 되지 올라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뭔 소리야. 네가 학장이 되고 본부 보직을 맞아야지 권력을 가지는데. 그럴 때 제가 권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잘려보니까. 아 진짜 대학에서 그냥 연구에 열중하는 이 교수들을 대신해가지고 행정처리를 하라고 대학에 보직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권력이라고 해가지고 지가 정치로 나가거나 또 지 퇴임하고 나서 더 한 자리 더 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자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뭐 이래저래 주위에 있는 다른 동료 교수한테 자기가 권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자리로 학장이고 총장이고 본부 보직 자리로 쓴다고 했을 때 그거는 대학이 더 이상 대학으로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데 왜냐하면 공무원에 대해서 만족하고 공무원 생활을 잘하는 이 성향의 분이 아닌데 당연한 거네요. 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공무원을 그냥 아르바이트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기회로 삼은 건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WPI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이디얼리스트로 놓은 것도 본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도움이 됐죠. 사실은 1억 사연 때문에 WPI를 해보고 자기에 대해서 다시 인식을 하게 돼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상담이 필요할까요? 이번 프로파일 보면 그 대신에 컬처가 만빵으로 넣거든요. 네.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이분이 잘하는 방법은 본인의 영혼을 그냥 집에 두고 이 직장에 가서 일할 때는 좀비로 지내면 돼요. 카프카처럼요? 낮에 일하고 밤에 소설 쓰고. 어떻게 아셨어요?
그 집에도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인슈타인이 네. 상대성 이론을 쓰들 때 네.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정국에 쓰였나? 특허국의 공무원이었어요. 아, 공무원이었죠. 아~ 특허국이었어요. 네. 본인 아인슈타인이 자기 대학교 동기 여친하고 속도 위반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일찍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직장을 빨리 잡아야 되니까 특허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솔루션, 교수님 솔루션은 그런 방식이다. 그렇죠. 가면을 그럼 벗을 필요가 없고 가면을 벗을 필요가 없죠. 잘 쓰고 계신 거 그렇죠. 그 가면에다가 악요 그것도 이 냄새 안 나는 무향기 악요를 튼튼히 발라가지고 아니면 찍찍이를 발랐다가 잘 딱딱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벗고 집에 오든지 그 직장에 나오면 벗고 지금 칼초 만빵인데 그 칼초는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데 있어 공무원만큼 좋은 직장은 없거든요. 개인 시간이 보장되니까. 그럼요. 6시에 퇴근. 6시에 그럼요. 뭐 5시든 6시든 퇴근하고. 물론 이제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느끼죠. 예,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이 아니라 완벽한 분리.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고 또 이 국가에서는 표현을 하던데 사실은 일과 생활의 완벽한 분리죠. 그걸 해도 될까 생각하는데 뭐 본인은 그거를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생활의 균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프로파일 보니까 아주 그걸 잘 하실 수 있는 프로파일이네요. 단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지만 않으면 돼요.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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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러면 나가는 수밖에 없네. 그렇죠. 그래. 그런데 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것보다는 공무원 생활이 훨씬 더 낫죠. 좋으니까. 현재 나의 마음이 이 심리 상태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를 괴롭히는 고민에 대해서 누구나 말하는 돈, 경력, 그냥 하는 거야. 인생 뭐 별거 있어? 하는 뻔한 답이 아닌 마치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WPI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WPI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check.wisdomcenter.co.kr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와 함께 고민 사연을 적어 셜록황 지메일 sherlockwha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속 시원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프라이빗한 개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즈덤 센터로 연락주세요. 연락처는 전화 02-6207-7430입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를 저도 느끼는데 아 그런데 공무원이 재밌게도 본인이 컬처를 해가지고 약간의 영리 행위를 하면 이 공무원이 또 다른 아르바이트 직업을 가진다 영리 행위다 이래가지고 괜히 엉뚱한 핑계로 가지고 잘릴 수도 있어요. 교수인 저가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다고 영리 행위로 자르는 그런 영리행위라는 이름을 붙이고
교수의 윤리 기준은 공무원의 윤리 기준하고 동일하대요. 그래서 너는 잘려. 이런 이 궁색한 변명을 연세대가 됐을 때 연대가 정치 집단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이 생각밖에는 안 드는데 그 어쨌든 간에 뭐 이 공무원은 결코 적들에게 본인이 직장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알리지는 마세요. 네. 그런데 어떤 분 고위공직자를 하시다가 그 가족과 함께 세계 여행을 가셨던 분이 공문을 받았는데 저 사람을 자르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는데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는 강사로 초빙을 제일 많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 그런 조직인 것 같아요. 뭐 그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공무원이 그렇다는 거죠. 공무원이 지금 제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때그때 달라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매일매일 달라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공무원 조직이 리얼리스트 모임의 조직 같다는 거죠. 그냥. 아, 이 상담을 공무원이 들으면 그게 돼서 공감을 할까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으세요? 네, 네. 예,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황 교수님 상담할 때 공무원을 상당히 나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공무원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이 나라의 중추자,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의 기생충 같은 이 나라의 협혈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일반 대중도 많이 느낍니다. 아, 일반 대중이 느껴요? 네, 그럼 뭐 옛날만 해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봐도 어머니도 네. 옛날에는 관료들 볼 때는 아, 저 애들 머릿속에 컴퓨터가 들어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시다가 아,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경제 관료들 보시다가 그렇죠. 요즘 네. 보면은 어떤 관료들만 저건 다 돈놈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몇십 년 사이에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도둑놈처럼 행동을 하니까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능력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도 없다.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한다면 참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그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리더의 잘못이라는 것도 분명한데 보통 그렇잖아요. 용장 밑에 약졸 없다라고 하는데 뭐 리더를 도둑놈 같은 놈들을 우리가 뽑은 그 국민의 또 잘못이기도 하죠. 뭐. 그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으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상담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상담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혼을 집에 잘 보관하고요. 이 직장에 가가지고 가면 쓰고 잘 지내고요. 당신이 숨을 쉬는 데는 직장이 아니라 직장 밖이라는 거 그거를 명심하고 생활하세요. 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이웃집 노마드입니다. 네,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헌법 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것은 단순 선언문일까요? 사시, 행시, 그리고 7급, 9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되려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정부 조직 곳곳에서 이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공무원은 무엇입니까? 내 소개하겠다. 이름 한대희. 나이 38세, 구청 환경과 생활공익팀 주임, 7급 구호봉, 연봉 3,500,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임금 체불 없어, 정년 보장돼, 쓸만하다. 기획의 서지영, 나레이션의 노재영, 편집의 이지연이었습니다.